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과연 이 종은 뭘까요? 하고 말이죠. 이 강아지 비스트, 이 녀석의 주인은요, 얼굴책 CEO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실제로 대걸레개라는 별명을 가진 강아지는 헝가리 출신의 폴리종입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독서할 때 몇 시간이고 함께 본다며 자랑질해. 또 심지어는 방금 덩을 누워서 마크 저커버그가 치워줬다. 영광이다. 등등 비스트가 직접 자신의 얼굴책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작극까지.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반려견 비스트 아리에 흠뻑 빠져있다고 합니다. 아니, 반려견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저스틴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아이가 목욕을 시킬 때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꾸 나가려고 하고 힘을 그치. 써요. 이제 이름을 불러주던 게 노래로 발전이 돼서 자, 그러면 저기 옆에 저스틴이 있거든요? 네. 옆에 네. My Justin, 넌 내 삶의 축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좋아해요? 그래도 덜 힘을 주고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왜 가만히 잖아요? 왜요? 그래야 노래 빨리 끝나거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만나봐요. 저스틴이